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처에 가슴이 그냥 꽂히게 되었죠. 쟤는 왜 이렇게 눈이 빼꼼해. 아주 생긴 것도 못나가지고 말이지. 아이고 못생겼어. 그 여인들의 말이 그냥 심장에 꽂힌 거예요. 비수처럼요. 아이가 완전히 주눅이 들어요. 사람은요 기가 살아야 됩니다. 기가. 빵점을 맞으고도 아빠 나 빵점 맞았어. 그런 애가 소망이 있지. 기가 죽으면 안 돼요. 학교에 가도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. 특별히 그 이성관계가. 더 여자들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요.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아 이해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. 그러나 37살이 되도록 이게 도대체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. 머저리 같은 삶, 쪼다 같은 삶을 살았어요. 바로 8살 때 동네 아낙네들이 말했던 그 마음속에 씨가 아주 이 독한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죠. 37살이 되도록 자기 상처에 빠져가지고요.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수치심, 모욕감, 그리고 어떤 그 열등감이 생기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. 조화가 안 되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.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이상하게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. 아 이게 머리가 깨지고 뼈다구가 부러지고 이 외상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은 내상, 마음의 트라우마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. 왜냐하면 요즘 문화가 자꾸 이렇게 상처를 우리 사람들이 나약하게 막 자라지 않습니까? 제가 지난주에 고등원의 아침 편지 재단 이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깊은 산속 옹달샘 우리 100여 명의 부교육자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. 그 이사장님의 배려로 이 5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이 모이는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요. 거기 한번 참관을 해봐라. 한번 살짝 이 소개하는 걸 봐라. 보니까 자신들의 그 꿈을 정확하게 말하는 젊은이가 없어요. 나 아직 꿈을 모르겠다. 지금 내일 모레가 30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? 눈이 부시도록 빛나야 할 젊은들의 정체성이 혼미해가고요. 얼마나 내상이 가득하고 패배의식이 가득해가지고 절망에 빠져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청년들이 한 3박 4일 동안 그 프로그램을 딱 통과하면요. 자신만의 정치성이, 정체성이 막 그냥 형성하게 되고요. 마침내 꿈을 갖고 거친 야성이 심장 속에서 막 끌어오른다는 것입니다. 야, 난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. 나도 언젠가 3박 4일 동안 저놈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다.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?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저 광장에 가서 칼을 몇 번 후두르다가 막 그냥 실패하면 금방 내상을 입고 금방 주저앉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말이죠.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시원한 바람을 시원한 공기를 물을 공급해줘 다시 한번 야성을 회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? 사람의 존재는요 영혼만 있는 게 아니요 육체도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.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므로 육체도 건강해야 되죠. 뭐 교회 오면 은혜만 받으면 된다. 은혜 받아서 영혼이 건강하면 되지만 사실은 이 정서의 건강도 정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심리학이나 심리치료를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.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내상이 많다는 것이죠. 상처 붙잡고 있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. 그걸 왜 잡고 있습니까? 털어버리세요. 그냥 털어버리세요. 그냥 털어버리세요.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여러분도 상처가 있으면 내면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? 내 잘못은 무엇입니까? 먼저 나를 돌아보시고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세요.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. 불쌍히. 자 에베소 4장 32절 보실까요? 시작.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. 여러분 하나님께 통회하고 잡으러 가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요? 상대방의 모습도 보여요.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면 상대방의 죄도 보이고요. 내 안에 가시와 상처가 보이면은 쓴뿌리가 보이면 상대방의 상처와 쓴뿌리도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나에게 콕콕 찔른 거예요. 그분도 사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고 그분도 피해자예요. 누구한테 누구인가에게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상처를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. 그러므로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요. 내 모습이 보이면 다른 사람 모습도 보인다 이 말이요. 그래서 그 사람을 드디어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드디어
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러면 내 안에 상처와 가시가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. 내 안에 쓴뿌리가 도망가고 내 안에 있는 이 난폭한 운전사가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.